뉴욕시에서 전 갱단 멤버들이 갱과 관련된 폭력 범죄들을 중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제우사 KBTV 김일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올런스 인터럽트와 뉴욕시 지역사회단체들이 청소년 폭력과 살인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18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를 지키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Save Our Street 프로그램입니다. We should be able to feel safe where we live, not because the community is changing, but because we change the community. 특히 이 단체들은 전 갱단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어 느낌이 새롭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아니고 실제 폭력과 마약을 경험했던 갱단이었기 때문에 갱단과 지역 청소년 선도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고 외칩니다. You want to be able to find an end result without somebody getting hurt, without somebody losing their life. Without somebody going to prison. 실제로 이 단체들은 지난 7월 4일 서너 개의 10대 갱단 80여 명이 모여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중에 경찰을 뒤로하고 중재에 나서 갱단을 모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